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 가정에 적십자 회비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올해 인천 적십자의 적십자 회비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적십자는 적십자 회비 모금 방식을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구호, 취약계층 사회봉사, 안전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적십자 구호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체, 법인을 대상으로 모금하고 있는 적십자 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 현재 2022년도 인천 적십자사 적십자 회비 모금액은 21억 3,800여만 원, 지난해보다 7천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목표액은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군구별 목표액 대비 납부액 달성률을 보면 강화군이 131%로 가장 높았고 동구 119%, 계양구 113%, 나머지는 모두 100% 미만입니다. 연수구는 51%로 가장 낮았습니다. 내년 적십자 회비 목표액은 올해보다 2억 3천만 원 줄어든 19억 원입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적십자 회비를 과거 5년 동안 1회라도 납부하신 분들에게만 지료용지가 배부가 됩니다. 나눔 레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십자 회비 참여를 부탁드리는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인천 적십자사는 오는 12월부터 두 달간 집중 모금 기간을 시작으로 내년 11월까지 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재원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